개천절이었던 어제 새벽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폭주 행위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천안 동남경찰은 어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천안 신부동 종합터미널과 인근에서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때를 지어 난폭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1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경찰은 다음 주 한글날에도 폭주족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